정해진 주제에 의해서 참여하실 분들께서 원고를 다 쓰셨고요. 그 원고를 여러분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고를 내시지 않은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전인평 선생님께서, 예, 회장님께서 기조 발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음악 평론가 협회가 앞으로 그동안 김영식 회장님께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끌어오셨는데, 한국음악 평론가 협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보태려고 제가 회장님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온 국민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까. 사실은 정말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하는데, 특별히 공연예술계가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뭐 순수 예술하는 사람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참 다행이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어디 가서 축제가 있으면 거기 가서 연주를 하고 이렇게 교통비를 버는 정도인데, 그거나마 다 막혀가지고 참 죽을 맛이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택배회사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이러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위기가 처음에는 얼마 있으면 극복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갈 것이고, 백신이 뭐 나와도 한동안 그 효과를, 효력을 못 볼 것 같고, 또 이러한 앞으로나마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정말 이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대중음악계는 사람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순수음악계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려운,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지금 듣자 하니 영화관도 굉장히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폐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쩌면은 순수음악음악회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택 사장님께서 정말 공연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획기적인 새로운 음악 패턴이, 음악 소비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온 여러 사람들의 그 지혜를 모아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맞아야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어떠한 음악 양태가 되고 어떠한 음악을 소비하는, 그러니까 음악계가 살아나가야 할 길, 음악계가 발전해야 할 길을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기조 발표라고 이렇게 몇 가지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류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아주 비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과 버금가는, 공황과 버금가는 이러한 굉장한 위기로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영화관을 안 가는 것처럼 음악회도 안 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위기가 어쩌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세상이 정말 전개될지 우리가 정말 접해보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비대면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비대면 공연이라는 게 정말 유인태 사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실해서 할 수 없이 대학 교수가 또는 어떤 단체가 금년에 이러한 행사를 했다고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부실하고 효과도 미미하고
한 이러한 형편인데, 이런 비대면 정말 그 공연을 어떻게 해야 과연 그 음악계가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집에서 비대면 공연을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집중이 안 돼요. 음악회장에, 예술현장에 들어오면은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은 뭐 거기 앉아 있으니까 집중해서 음악을 듣게 되고 그런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집에서 있으면은 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 뭐 하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비대면은 사실은 이건 정말 그 대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BTS 그 방탄소년단 그게 그 비대면으로 하는 걸 보는데, 그렇게 대중음악 스타라면 몰라도 야 이게 순수음악계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활, 그 비대면 활동이 이제 그 그러한 줄을 이루게 될 텐데,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소수의 그 청중을, 그 청중이 그러니까 모이는 그런 음악회가 될 텐데, 이런 음악회가, 소수가 모이는 음악회는 사실은 공연단체로서는 죽을 맛이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그 비대면 음악을 어떻게든지 이걸 살려야 될 텐데, 이러한 음악을 어떻게 하면은 더 충실한 음악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의 자세가, 논의의 그 장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제 그 대면 음악회를 하더라도 옛날과 달리, 지금은 굉장히 그 매체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그 책을 읽는 것이 그런대로 중요한 그 즐거움이었는데, 지금은 책을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생각. 왜냐하면 너무나 즐길 거리가 많은 거예요. TV도 들어보고 하루 종일 무슨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영화도 있고 또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저희 저 집에서 보면은 책을 읽기가 참 손주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회도 앞으로 이런 비대면 공연이 살아남으려면은 사람들에게 이런 그 음악회를 그 수준을 높이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음악계가 청중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그동안은 듣는 연주회 되는데, 앞으로는 보는 연주회, 보고 듣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그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는 듣는 음악 가지고서는 그 만족을 못하니까, 보는 연주회, 듣고 보는 연주회, 이걸 갖다가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에 있었으니까 그걸 아주 굉장히 참 저 가슴 깊이 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음악대학이 지금 점점 그 지원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지방에서부터 음악대학이 지금 폐과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는 저는 생각하기에 이 출산율 감소가 문제지만은, 이것이 그 음악대학이 출산율 감소가 대학 진학률을, 대학의 그 학생들을 모으기 어렵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대학이 또는 저 무용대학, 저 무용과나 이런 예술계 계통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음악계가 아주 저 이중으로, 음악계에서 사실은 음악계라는 것이, 연극은 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연극은 그 이렇게 그 청중이 그 관객이 있어서 관객 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음악계에서는 관객 수입이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큰 그 수입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이런 그 업적을 쌓는 그러한 연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또 청중에게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논의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악 교육계가 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역사나 철학이나 무슨 뭐 인문 그 교통의 교수들은 그 비대면 그 줌을 통한 이런 교육이 가능한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손자한테도 물어보니까 학교에 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공부하는데 좋다고 그러는데 이 음악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거문고를 교육하는 데는 이게 비대면 가지고는 안 돼서 감성적인 이러한 감성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음악 교육이 정말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지금 영상으로 말하자면 독일에서 강의를 하고 한국에서 음악을 배우는 이러한 실험도 해보곤 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한 비대면 음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온다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음악계가 모두 모여서 이러한 그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전개될 그런 음악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음악평론가 옆에서 전화를 내고 있는데 그 21집에 특집으로 코로나19 대응 전략 그러고 특집으로 이걸 다루게 될 텐데 이것이 우리나라 음악계에 한 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그런 좋은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음악계가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음악계를 다시 재창조해야 되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한국음악평론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가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기여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오늘 그 이 평론가협회의 토론회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깊게 좀 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론을 내는 데 기회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그 한국평론가협회 그리고 객석 주최로 예술의 전당에서 장소 제공받아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 됐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객석에서 또 되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 본인의 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공연 기획하시는 분, 그다음에 행정하시는 분,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요. 그 관점을 살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태원 예술부장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예관연합회 예술진흥부장 최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한국문예관연합회 이승정 회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좀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셔서 제가 먼저 자료를 주신 게 있어서 문어체로 되어 있는 것을 구어체로 좀 바꿔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대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순수 음악 분야에 끼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그 글을 작성했는데요. 무대와 객석은 예술가와 관객을 이어주는 핵심 요소인데 그런 공간을 우리는 소위 공연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라는 공간은 예술가와 관객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장소에서 수많은 공연들이 펼쳐지고는 있으나 예술가는 무대에서 관객은 객석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과 감동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연장이라는 곳을 문화예술에 대한 원천지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전국 220여 개의 지역 문화
예술회관의 연합체입니다. 연간 30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산골마을 조그만한 공연장부터 바다 건너 섬마을 공연장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공연장 문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날벼락 같은 존재입니다. 아예 문을 열지 못해 텅 빈 무대와 객석만 덩그머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300억이 아니라 3천억이 있어도 공연장이 문을 닫으니 정부의 지원을 온전히 공급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이다 비대면이다 하는 세상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과 같은 세상의 문을 조금 일찍 열어준 것은 사실이나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온라인 공연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무대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예술가, 무대에 집중할 수 있는 객석에 있을 때 가장 감동을 받던 관객들, 매일매일 새로운 공연을 올리고 싶었던 공연장 관계자들에게 온라인 공연, 비대면 공연 같은 용어는 무척이나 낯설고 불편한 존재이기에 아주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로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아주아주 먼 훗날의 바로 오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각 지역의 공연장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립한 지 20년이 지난 공공공연장이 42%에 달하고 있는데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에서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여 공연장을 운영해야 하는지 진단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예술 분야인 클래식, 전통음악, 오페라 등은 공연장 자체에서 울려나오는 음향을 선호합니다. 건축음향 분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공연장은 생각보다 건축음향을 염두하고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울림통이 좋게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고 뮤지컬 같은 전기음향이 많이 필요한 공연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다양한 공연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건조한 음향 상태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필요시 마이크와 앰프, 스피커, 별도의 장비를 통해 울림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다목적 공연장은 결국 어떤 장르도 만족시킬 수 없는 무목적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어진 몇몇 공연장을 제외한다면 최근 들어 무섭게 제작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보다도 음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 음질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열창하고 있는 예술가의 촉촉한 눈빛과 깜빵울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영상 기술까지 합쳐진다면 공연장에서 실제로 감상하는 현장 감동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예술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예술가의 생업으로서 예술을 통한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문화예술 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커져야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금 다른 분야인 스포츠 시장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TV나 인터넷으로 스포츠 경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어리그, 국내로 치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도 TV 중계로나 인터넷 중계로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스포츠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매니아들은 당연히 경기장에 직접 가서 선수들의 강렬한 몸놀림에 열광하겠지만 대부분의 관중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경기를 보고 즐깁니다. 현장감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TV나 인터넷을 통해 경기를 소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큰 불만 없이 간편함과 친절한 중계 설명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스포츠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기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며 그 기여가 결국 스포츠계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페라 라트레베아트에서 비올레타의 절절한 눈물과 슬픈 소프라노의 음성을 반드시 현장에서 보아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감동의 맛은 적을지언정 어느 누군가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집에서 편하게 또는 바쁜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들어줘야 오페라 시장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천석 공연장을 아무리 매진시켜봐야 기껏해야 1, 2회밖에 공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공연시장에서 제작비 등을 고려했을 때 공연 수입으로만 공연시장을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음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른 분께 좀 전해 듣도록 하고요. 네. 혹시 나중에 또 이거는 꼭 말씀하시고 싶다 그러면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빈체로의 이창주 대표님께 팬데믹을 이기려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주 대표님 말씀 이후에 심인택 예술 감독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기획사 빈체르 대표 겸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주입니다. 오늘은 빈체르 대표로 나왔다기보다는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협회에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이 인쇄물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 언제 또 이것을 대개 가셔가고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각 분야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여러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클래식 공연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사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은 미비하여 여러 기획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 기획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공연장 대관료 지원,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공연 온라인 생중계 지원, 공연예술 초연 및 재공연 지원,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만은 기획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 관람료 지원의 경우 영화 전시 등의 장르와 달리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주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으며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해외 연주자는 제외시키고 있어서 내한 공연을 유치하는 기획사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공연일지라도 한 좌석 뛰어앉기로 진행되어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며 공연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제하면 순이익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좌석 뛰어앉기 제도를 시행할 시 일정 부분 매출액을 보존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절실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민간 기획사가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긴급 고용 안정지원책인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원들의 그 휴업 또는 휴직을 권장하는 효과만 있을 뿐 공연을 기획하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회사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어도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 행사를 지원해 소비자와 제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시장 전체가 얼어붙지 않고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멈춰있는 클래식 공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 기획사에게 직접적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공연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에 수많은 민간 기획사를 대표하여 몇 가지를 요청드린 바입니다. 첫째, 먼저 클래식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민간 기획사를 위한 추가적인 장기적인 대출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융자 등의 정책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초기에 지원받은 자금들은 이미 소진된 상황이고 현 상황을 견디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연예술 통합 전산만 자료 기준 클래식 공연의 매출은 작년 대비 86% 하락했고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세와 회복세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지금으로서는 안정적으로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매출 회복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희의 생각보다도 더 길어지고 지겨운 장기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발전한 공연 시장을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회사 운영 자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모든 기획사들이 겪고 있는 기획비를 보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지자체들의 문화예산이 급작스럽게 삭감되어 이미 계약된 공연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계약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취소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의 경우에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의 복잡한 기간을 거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아티스트들의 공연 또한 1년 이상의 기획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처럼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되어도 기획사의 기획비를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발과 실행을 요청합니다. 작은 규모의 민간 공연 기획사가 상당한 제작비가 필요한 대형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높은 개런티의 아티스트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협찬과 후원이 필수입니다. 문화예술 산업 육성과 발전에 집중하는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단기적인 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인 클래식 시장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클래식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국내 연주자뿐만 아니라 해외 연주자들의 내한 공연 유치에도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 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소득세, 현행 22%를 납부하고 있는 해외 연주자들에게는 한시적으로나마 세제 혜택을 주어 그로 인한 혜택이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 클래식 시장이 국내 국외의 경계 없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의 일시적인 방편이겠지만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C4 비자를 받는 해외 아티스트들에 한해서 국내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축소 또는 면제를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C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의료기관의 건강확인증 발급이 필수일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약 일주일의 짧은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합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확인증 및 3개월간의 출입국 기록 제출, 특정 일수를 넘지 않는 체류기간 제한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할 경우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제거되었으면 합니다. 네.